차가운 물이 삼켜버린 아이들, 실종되고 죽음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고, 그리고 후회.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철저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어린이 안전 캠페인, 오늘은 여름철 수중 안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하천, 구급대원들이 초등학생을 들꽃에 실어 나옵니다.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해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어린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혼자 겨울가에서 놀다가 물이 빠진 것을 아버님이 보고서 신고를 하고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신체 반응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하천과 계곡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계곡의 어떤 부분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짜릿한 시원함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계곡. 더위야 물러가라. 자, 맑은 물로 첨벙 뛰어들지만 이 다이빙이 안전에는 적이라는데요. 다이빙 할 당시 몸이 일자로 내려갔을 때 좀 다리부터 이제 낮으니까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 다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다이빙이 얼마나 위험한지 마네킹을 7세 어린이로 설정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리부터 떨어지는 다이빙 어느 정도로 위험할까요? 물에 빠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깨지는 마네킹. 물속에서 건져보니 특히 먼저 닿은 다리 부분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리 양쪽이 그 개방성 골절이 일어난 상태고요. 부부의 심각한 출혈이나 그 뇌진탕 등 뇌손상이 의심되는 지금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높은 곳에서 뛰는 아이는 꼭 말려야겠습니다. 물놀이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이빙 같은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 그 안전 용품을 착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선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여름이면 아이들의 천국이 되는 시원한 바다. 계속 놀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요. 아이들은 즐겁지만 안전요원에겐 비상상황. 구명조끼 없이 먼 바다로 나와 잠수와 넘어지길 반복하며 노는 아이들.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데요. 부모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장난감을 쫓는 아이 역시 위험합니다. 물놀이 기구도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데요. 아이들은 위험 상황을 잘 알고 있을까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파도가 치면 조끼를 들일 수 있어요. 알고는 다들 있네요. 네, 알고는 있지만 이 재미와 맞바꾼 안전. 그때 튜브를 탄 두 아이가 포착이 됐습니다.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빨려 들어가거든요. 바다 쪽으로. 네. 좀만 있으면 어린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에 적색 경고가 켜진다는 사실.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따라오신다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구명조끼라고 하죠. 착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고요. 물놀이 기구를 이용해서 물놀이 할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만큼 안전한 곳은 없죠. 물놀이를 할 때는 소중한 내 아이의 곁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이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특별한 안전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운동과 수영까지 여느 수영 강습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자, 잠시 후 우리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입으면 이어지는 선생님의 한마디. 대피하세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드는데요.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닌 물 위에서 멈추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수중사고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이 수업의 이름은요? 생존수영! 생존수영? 바다쪽은 깊은 데가 많으니까 거기 생명을 구하려면 꼭 해야 되는 생존하려고 수영하는 거예요. 구명조끼 입고 이제 물에 떠있는 연습 같은 것도 하고 익사 구조를 하는 그런 방법들 같은 것도 이제 교육을 하죠. 본인 생존뿐만이 아니라 타인 구조법도 배우는데요. 선생님의 손에 들린 저 페트병이 바로 구조도구입니다. 페트병과 줄만 있으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구조용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 절대 본인이 뛰어들지 말고 꼭 주변에 물에 뜨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통도 급할 때는 목숨을 살리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키면 좋겠어요. 네. 실질적인 걸 배우는군요. 당황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세요. 네, 올여름에
이번엔 물놀이 사고로 아이를 잃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그날을 위해 안전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네.